여기서 여기서 전용 어댑터 초음파 세척기 본체 아래쪽만 유광 하이로그래시 마감이고요. 저는 단자가 있습니다. 다용도 거치대 보호비닐이 붙어있네요. 저는 스위치는 터치식이고 DC 등 4개로 표기를 합니다. 내부에 스테인리스 수조가 있고요. 안쪽에 최대 수위가 표기되어 있고요. 작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작동이 완료됐는데요. 먼지들이 위로 나온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점멸하는 것은 충전하는 중이고요. 이번에는 시계줄을 해보겠습니다. 시계 본체 같은 경우는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고요. 시계줄은 이 다용도 거치대를 이용해서 해주면 좋습니다. 그러면 줄의 사이까지도 할 수 있죠.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해주면 되고요. 팔찌도 동시에 해보겠습니다. 자세히 보면 시계줄 사이에서 이물질이 빠져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번에는 무선으로 안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켜지고요. 현재 배터리가 하나 남았다는 의미고 한번 누르면 작동을 합니다. 다시 한번 더 꺼지고요. 안경 사이로 이물질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작동이 완료됐고요. 다시 충전이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확인을 해보면 뿌옇게 먼지들이 퍼진 걸 볼 수 있죠. 꺼내서 찬물에 세척을 한번 해주면 완료입니다. 이상으로 GT소닉 무선 초음파 세척기의 언박싱부터 사용 모습까지 보여드렸고요. 보다 자세한 리뷰는 하단에 남기는 도니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꼭 좋아요, 구독, 알림으로 응원 부탁드리고요. 궁금하신 점은 하단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